저희 지금 썸머 딜라이트 나와 있는 아이를 가지고 샤이니지랑 어떻게 찰떡궁합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리터 젤은 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판을 만들어 두시면 되게 사용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일단 핑크를 먼저 한번 깔게요. 우리 손님 할 때는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색색하게 나와주는 게 좋으니까 얘를 먼저 한번 깔고요. 그런 다음에 큐할게요. 얘는 번호가 148번입니다. 148번을 이렇게 하고 나서요. 스노우볼링이 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스노우볼링 약간 하늘빛 나는 애를 좀 들고 왔어요. 조금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자, 얘를 가지고 자, 끝에만 이렇게 좀 양을 많이 묻힌 다음 살짝 찍어서 돌려서 이 아이를 내려주세요. 엄청나죠? 반짝이김이.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하고 닦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리프롱으로 한번 펴줄게요. 자, 여기 글리터를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시면 진짜 예쁩니다요.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요. 얘를 전체를 해도 되는데, 얘를 약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살짝 그라데이션처럼 내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발란싱이, 얘가 이제 약간 셀프 레벨링처럼 지가 혼자 돼요. 다이아미는 약간 오토매틱 같이 셀프 레벨링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요. 키친페이퍼를 지금 바로 든 생각이에요, 이것도. 키친페이퍼를 이렇게 가져가서 살짝 닦아주고 얘를 살살살살 이렇게 90도로 눕힌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냥 싹 당겨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진하게 한다고 치면 밑에다가 우유빛 같은 거 한번 바르시고 나서 올리게 되면은 훨씬 더 확, 되겠죠? 색깔이 확 나오겠죠? 얘는 투명한 느낌도 너무 예쁘고. 요렇게 해주고 한번더 발라도 되니까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약간의 조미료를 좀더 넣어줄게요. 오팔브릭에 있는 약간 하늘빛 나는 아이. 이 아이를 들고 와서 찍어서 이렇게 콩콩콩콩 좀 이렇게 찍어주면 장난 아니네요. 엄청 예쁜데요? 보세요. 이게 제가 받침을 바꿨더니 약간 지진이 나면 너무 많이 띠용띠용거려요. 이렇게 무심한 듯 툭툭툭 무심한 듯 툭툭툭 워낙에 잡는 힘이 좋다 보니까 흐르지도 않아요. 되게 많이 양 떠서 발랐는데. 짜라란, 되게 예쁘다, 그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세트를 또 만들어놔야 돼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 신제품 나오면 다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만들어놔야 또 볼거리가 풍성하고 또 이렇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책임감? 막중합니다. 자, 큐어 해주고요. 한번 더. 한번 더. 바르고. 큐어가 정말 금세 되죠? 되게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팔 브릭을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는 아이를 이렇게 딱딱 올려주면 더 예쁘죠? 입체감이 확 사니까요. 진짜 얘는 좀 젤리 느낌이라 너무 예쁩니다. 손님들한테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느낌 들잖아요. 아, 제가 지금 잠깐 달려가서 허니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니콤을 가지고 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탈. 유튜브 중 이탈.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유일하다면서. 허니콤. 와, 허니콤 넣으니까 진짜 완전 반짝여요. 그죠? 허니콤. 오, 허니콤 넣으니까 완전 틀리다, 그죠? 동그라미도 같이 넣을까요? 여기다가 블루 오렌지로 해가지고. 블루 오렌지가 확 튄다, 그죠? 그죠? 블루 오렌지가 확 튀네요. 짝수는 좀, 이렇게. 오, 예쁘다. 이렇게. 좋았어. 너로 하겠어. 네, 이런 식으로 쭉다 만들 건데, 그냥 찍을까요? 쭉? 저 어차피 만들어야 돼서 쭉 찍어야 되거든요. 제가 쭉 찍을 테니까 어차피 유튜브는 돌려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빨리 감아서 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찍어주시길 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 틀리셔서 제가 어차피 이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도 샵에서 다쓸 거고 하니까, 원장님들도 이거 틀어놓고 저하고 진짜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샵에서 만드셔도 재밌을 것 같죠? 그냥, 그죠? 와우, 예쁘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주황. 주황주황. 주황을 가지고 와서 149번.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가 씻겨 나가는 느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똑같은 스타일로 하는데 다른 걸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폴링인 유를 찍어볼게요. 꼭 떠서 양이 많게 꼭 양이 많게 이렇게 떠준 다음, 떨어질 듯한 아이를 얘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돼요. 결국은 묻혔네요. 자, 얘를 떠가지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반짝여요. 완전. 근데 진짜 샤이니지는 쓰기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시기가 아주 용이에요. 약간 젤 안에 들어있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한정적이에요. 그 젤 안에 있는 것만 떠서 뭐 섞어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색깔을 막 조제해서 만들어내려면 베이스의 색깔 자체가 있는 젤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이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드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금액적으로도 경제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발라주고요. 아, 맞다. 그거 안 했다. 저거. 뭐지? 오팔브릭 안 했어요. 지금 하죠, 뭐. 그럼 오팔브릭을 좀 많이 하죠, 뭐. 못 넣었네요. 넣으면 더 예쁜데. 넣고 안 넣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예쁜데 까먹었어요. 말하다가. 괜찮아요. 약간 얘는 세모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보트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세모로 되어 있는 트라이앵글에 보라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린 퍼플. 그린 퍼플 하고 동그란 허니콤이 진짜 여러모로 쓰이죠. 그죠? 허니 시리즈 아이들이. 좀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에요. 싸고. 진짜 무엇보다 싸다는 게 또 엄청. 여기가 약간 비어 보여서. 자, 요렇게. 오미 반짝인다. 그죠? 손톱을 해야겠네요. 손톱을 하고 싶은데 아, 정말 시간이 없네요. 지금 밤이에요. 11시에요. 11시. 전 11시에 지금 이걸 찍고 있답니다. 네, 제가 세미나가 또 이런 가운데 또 잡혔어요. 근데 또 이제 여러 사람을 부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한두 분만 이렇게 모시고 할 건데 그날 런칭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기다리시고 못 보실까봐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미리 찍어놔야 마음이 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황도 완성.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덜 심심하네요. 이런 거 하면 좀 약간 지겹다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조금 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노랑 발랐어요. 노랑. 스노우 폴링이랑 폴링인유랑 섞어서 넣어봐야겠어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공중에다 매달아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붓에다 묻히기 그 팔레트에 묻히기 싫어가지고. 일명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혼자 머리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스노우폴링하고
풀링인 유하고 섞은 건데 대박 예뻐요. 얘도 우와. 이게 약간 이렇게 두 번 하고 하니까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 확 산다, 그죠? 글리터. 이번에는 허니콤을 안에 넣고 밖에도 넣고 해볼게요. 안 까먹었으니까. 자, 보트 모양을. 자, 보트 모양의 블루 오렌지를 넣고, 넣고. 이럴 때 너무 싫어요. 두 개예요. 근데 벌어지지도 않아. 하나씩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노랑 보트. 노랑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한 후에 노랑을 한 번 더 바르고 틴트를. 그러면 아래쪽은 두 번이 되는 거고 위에 그라데이션 한 번은 세 번에 돼서 네 번의 컬러가 올라가는 것과 같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서클을 올려볼게요. 얘도 예쁘다, 그죠? 매력있네. 저 근데 카메라 안에 잘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만 봐가지고 안 들어와도 싫어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눌러놓으면 미워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누르진 않으시더라. 이렇게. 와, 진짜 진짜 반짝인다, 그죠? 탑젤 발라주고요. 이렇게. 우와, 대단해. 완전 반짝해. 완전 반짝반짝이에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자, 그 다음 노랑은 다 했고 하나씩 치워가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드러부져요. 자, 초록. 너무 내려갔었다, 그죠?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내리지 마요. 자, 이렇게 바르시고요. 큐어하고요. 나와서 스노클링만 이번엔 찍을게요. 그냥 올려놓고요. 싹 걷어서. 이렇게 안 팔레트가 안 베린다면서. 너무 편하다면서. 얘는 안료가 조금 진해서 약간 많이 가려진다 싶다,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스노우볼링을
한번더 올려주면 돼요. 끝쪽만. 그럼 좀더 예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렸죠? 그런 다음에 58 브릭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노우 볼링을 좀더 이렇게 한 번만 더 그쪽에다가 이렇게 큐티클 라인 쪽에다가 한 번씩만 조금 더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점도가 조금 짱짱하다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텐션이 많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텐션, 점도 자체가 좀 좋다 보니까 많이 안 딸려와요. 그것도 되게 장점이죠. 할때막 줄줄 따라오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싫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네요. 해보니까. 저도 지금 받아서 그때 한번 발라보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서 하고. 아, 그런 다음 한번더 발라야 되죠? 이번에는 허니콤을 넣어볼게요. 약간 이게 색깔이 진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넓은 글리터를 써주는 게, 오 마이 갓, 거꾸로 또 열었네. 자, 복제시키겠습니다. 이 옆.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얘는 오늘따라 되네요. 손에 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사가 되는 빛이 댕길 수 있도록 해주고 서클 같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땅땅. 오늘따라 두 개가 저를 많이 따라다닌다, 그죠? 근데 원래 잘 떨어지는데 오늘따라 안 떨어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따라란 엄청 반짝반짝반짝반짝. 자,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 탑을
이렇게 준 다음에 큐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몬스테라. 바르고 큐할게요. 그런 다음에 샤이니지. 이번에 오팔 브릭을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오팔 브릭을 찍었습니다. 오팔 브릭을 찍어서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슝슝. 오, 예쁜데요? 그죠? 난사다 보니까 진짜 예쁘게 되는데요? 아, 색깔이 진한 애들은 얘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배워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바로 올리면 될것 같아요. 우와, 얘 이쁜데요? 맞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나 혼자 계속 물어봐요. 이렇게 하고 바로 얘를 올려주고 얘 진한 색인 얘가 훨씬 예쁘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파랑색보다는 같은 계열보단 얘를 써볼게요. 트라이앵글을 써볼게요. 얘가 훨씬 빛이 많이 날것 같아요. 보세요. 그쵸? 되게 많이 반사시키죠, 색깔이. 아까 밑에 블루 계열인데 블루를 올리니까 약간 덜 반사되더라고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동그라미보다는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보라, 그린, 퍼플. 오, 그린 퍼플 예쁘다. 그린 퍼플 예뻐요. 지금 직접 봐야 되는데, 이거. 아, 아쉽다, 항상. 이렇게 영상은 담아놨는데 약간 그게 있어요, 한계가. 항상. 아무리 좋아도 눈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예쁜데요? 그런 다음에 한번더 해주고요. 한번더 발라주고요. 저 진짜 잠깐 넣잖아요, 지금. 진짜 잠깐 넣었는데 진짜 빨리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와, 안에 뭔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 확 들죠? 여기다가 여기 중간중간 하나씩 더 넣어주고 입체감 엄청납니다. 오팔 브릭 짱인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오팔 브릭 너무 예뻐요. 자고.
진짜 예쁘다. 난 이때까지 한것 중에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그러겠지만, 너, 얘네들은 얘네들 나름대로 귀여운데, 저는 귀여운 것보단 좀 세련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느낌. 자, 이제 블루 아이리스. 얘는 완전 진해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초록색도 그렇고. 자,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하고요. 글리터 올리고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너무 진해서. 자, 하고 나서 팔 브릭스를 이렇게 올려주고. 와, 진짜 예쁘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섞은 것처럼 올려주고요. 58 브릭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면 자기 혼자 이 셀프 레벨링을 하면서 이 펄도 같이 약간 난사하지만 누워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서 이런 허니 이 지금 트라이앵글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씩 눌러주면 돼요. 난리 났어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글리터만으로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은 색깔, 58 브릭을 좀 써볼까요? 은색 58 브릭을, 아, 은색 오팔 브릭보다 아이 프리즘을 한번 써볼게요. 얘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아이 프리즘. 아이 프리즘. 이 맛인데요? 아이 프리즘 들어가니까 엄청 화려해요. 와우, 이렇게 됩니다. 자, 아이프리즘 예쁘네요. 아이프리즘. 그런 다음에 얘는 탑을 바로 하겠습니다. 프리즘 해주고요. 엄청 화려해요. 보세요. 맞죠? 여러 가지 막 빛이 막 많이 나잖아요. 맞죠? 이쁜 것 같아요. 진한 색은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답이네요. 전 근데 좀 이렇게 작업을 좀 더럽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좀 치워가면서 하면 좋은데,
온 난장판이 돼 있어요, 지금. 보라. 보라를 바르고요. 큐어를 하고요. 이번에도 잠깐만요. 우팔브릭을 딴 색을 좀 해볼까요? 우팔브릭이 다른 색도 많거든요. 맨날 쓰는 거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슝슝슝슝. 얘 이쁘다. 얘 보세요. 얘 이쁘죠? 이거 약간 이거 핑크 든거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핑크 나네. 얘 넣었어요. 얘 되게 예쁘네요. 양이 너무 많다. 좀 덜고, 양을 좀 더해서 글리터가 좀더 많게 해볼게요. 그전에는 2호를 참 많이 썼는데, 13호를 써보니까 13호가 너무 편해서, 13호 계속 쓰네요, 요즘. 5호도 편하고 하니까,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실 때. 글리터 작업해보실 때, 편하신 걸로. 자, 이렇게 깔아주고요. 지금까지는 좀안 이쁘잖아요. 잘안 보이시니까 더. 보라 위에다가 허니콤을 넣고 있습니다. 핑크 글리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것저것 해봐야 돼서 하는 거니까 원장님들도 이것저것 따라 해보시면서 얘도 써보고 쟤도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예쁜 글리터 조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큐어요. 그다음에 탑재를 해야지 이뻐지죠? 마지막에 화장할 때 입술 안 바르면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탑재를 안 하면 뭔가 화장은 다 했는데 입술만 하얀 느낌. 엄청 영롱영롱스. 예쁘죠? 와, 진짜 입체감 있죠? 이 투명한 이런 틴트 느낌의 젤의 특징이죠, 이게.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되게 이게 길어가지고 안 지겨우실지 모르겠네요. 돌려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말 하나도 안 놓치고 받아 적으면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저희 통화하는 원장님 한 분 계세요. 전화가 안 오면 이상해요. 지금도 보고 계실걸요? 권땡땡님. 맨날 저보고 옆집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많은 분이 연락이 오시지만 그분은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원장님도 되게 이제 어떤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약간 서먹서먹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확 여셔가지고 되게 친해진 분도 있어요. 그분도 되게 자주 연락 오시는데 원래는 매번 문자만 하시다가 이거 주문요 이렇게 이거 주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되게 전화를 되게 자주 하세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겠죠.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비슷하니까 잘 안 보인다, 그죠? 이건 NG예요. 그러면 다른 색을 위에 올리면 돼요. 얘는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 반사빛 자체가 못 받아들이고 이제 완전 거의 비슷해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올려보신 다음에 빛의 반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색을 써보세요. 저처럼 저도 다 계산하고 하진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얘는 아니 보트를 오 예쁩니다. 잘 어울려요. 보트랑 서클을 올릴게요. 오 예뻐요. 예뻐. 이건 약간 우리 나이 든 어머님들도 좋아할 만한 색깔들이잖아요. 맞죠? 오 괜찮은데요? 자 요렇게 하고 얘도 진한 컬러라서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그라데이션은 되어 보이거든요. 내일이 벌써 주말이 다 돼가네요.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집안일에 바빠요. 아줌마. 근데 가족이 있고 가족이랑 지내는 시간이 이번에 좀 길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되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자, 코로나도 이길 만큼 이쁜 우리 틴트 컬러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 얼굴을 잠깐만요. 얘를 좀 치우고 자, 절로 좀 가봐. 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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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예쁘다 맞죠? 헐스 와우 너무 예뻐요. 제 손만 안 예쁘네요. 원장님들 진짜 보고 눈 호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뻐요 그죠? 자, 조금 뒤에서 네, 이렇게 틴트 글리터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아트까지 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자, 이거 제품 궁금하시거나 항상 모르시면 저희 전화번호 아시죠? 이쪽으로
띠링띠링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